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키아벨리입니다. 저는 오창익입니다. 오늘도 정치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우리 사회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전문가 모셨습니다. 변희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변희재 대표는 뭐 정치평론도 하시지만 사실 본업이랄까 하는 게 미디어 비평. 미디어죠, 미디어. 네, 미디어 활동도 하고 비평도 하시고. 네, 미디어 활동이죠, 사실상. 네네. 그래서 사실은 본업이 미디어 활동이다. 미디어인데 우리는 이제 미디어를 다루는 미디어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디어 비평이기도 네, 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방통위 사태는 아마 스크린을 쭉 하고 계실 텐데요. 네. 국회 탄핵이 예정되니까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그만뒀는데요. 일단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동관 씨 때부터 지금 벌어지는 일인데 그때 자체가 이미 편법이었는데 편법이 통했다 보던지 또다시 이제 이런 편법 뭐 혹은 불법 네. 일들이 지금 반복이 되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진숙 지금 전 대변인을 또 바로 임명을 했잖아요. 네. 이 사람은 또 언제 사퇴하냐 이거지 이러면은. 이러면 계속 임명되고 사퇴하고 임명되고 사퇴. 이론적으로 지금 이 탄핵의 이유는 5인 체제인 방통위원회를 2인 체제로 돌리고 있다. 네. 그러니까 2인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게 불법인데 그 불법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에 들어갔는데 그럼 김홍일 나가고 이준석 들어오면 또 2인이잖아요. 그럼 그 2인이 또 결정하면 이론적으로는 또 탄핵해야 되고 네. 그럼 또 나갈 거고 또 들어올 거고. 그러니까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국회와 대통령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나요? 이건 뭐 충돌 수준을 넘어서서 네네.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데 이건 개돼지로 보는 거죠. 솔직히 이건 뭐 야당보다는 대통령이에요. 예. 네. 대통령이 그냥 내 멋대로 하겠다. 뭐 내가 대통령인데 뭐 불만 있어 너희들? 뭐 이런 자세가 아니고 안 되는 거죠. 이거. 네. 왜냐하면은 방통위의 이 추천권은 여야가 가지고 있는데 3대 2로 네. 임명권은 대통령 국회. 그래서 최민희 저 지금 현 의원 경우에도 이제 꼬이고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네. 이 민주당이 최민희 씨를 추천했는데 네. 대통령 임명을 안 했습니다. 그 임명 안 한 이유 잘 모르겠어요. 뭐 때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 뭐 파당성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지금 저쪽에서 보수 쪽에서도 안용환 의원이 뭐 들어온다거나 그러니까 정치인들 많이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미 사실 다 끝나버렸거든요. 이제 그런 경계는 그냥 이유 없이 임명을 안 해버리니까 이 둘만 남겨놓고 그러면 대통령 자신이 직접 추천하고 임명한 사람만 가지고 의사결정하고 있다 그러면은. 5인 합의제의 이 정신을 완전 무너뜨린 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건 어쩔 수 없이 야당은 탄핵을 하게 돼 있는 거고. 그럼 지금이라도 임명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네. 만약에 근데 최민희 씨가 이제 국회의원 됐잖아요. 네. 그럼 최민희 씨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면. 안 하겠죠. 아니, 협의해서. 민주당이 두 명을 임명해야 되고, 지금 여당이 한 명도 임명할 게 있거든요. 네. 3인도 임명하면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한다, 이거 대통령. 그 왜 안 할까요? 물론 이제 국민을 뭐 개돼지처럼 보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두 명 체제로 그냥 논의를 해 나가는 게 훨씬 낫다 이런 건가요? 편하긴 한데 근데 어차피 3대 2예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기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 과거에도 3대 2로 네. 표현하다 이겼기 때문에 네네. 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조금의 그 불편함도 겪고 싶지 않고 그냥 빨리빨리 처리하겠다라는 아예 이건 절차를 존중 안 한다는 얘기죠. 빨리빨리 처리하고 싶은 게 MBC입니까? 뭐 지금으로서 그렇게 보이는데 네. 이제는 요 2인 체제로 빨리 MBC를 임명하고 싶어 하겠죠. 네. 근데 그러면은 그 전에 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올 초부터 했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저 네. 방송문화진흥회 박문진 이사의 임기라는 게 원래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8월이기 때문에 네. 이제 해야 되는데 네. 이동관 씨가 탄핵되고 나가고 김홍일 씨 들어왔을 때 그때 임명했으면 될 거 아니냐고요. 네. 그러면. 그걸 안 하고 계속 있다가 그래서 뭐 도저히 뭐 설명 못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예. 설명을 못 하셔도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한번 고집을 부려보는 건가요? 이건 불법이 아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법리적으로 네. 뭐 불법이 아니라고 이제 또 정부당 주장하거든요. 네네. 근데 불법은 아닐지언정 편법은 100%입니다. 편법. 그렇죠. 근데 네. 편법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자연스럽게 불법이 되죠. 네네. 편법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좀 그냥 임기면 넘어가는 거 정도 봐줄 수 있는 건데 충분히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계속 편법을 쓰고 있다는 게 불법이죠. 뭐. 네. 그러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끊임없이 대통령과 국회가 주고받고를 반복하게 되면 방송 정책을 한다든지 또는 뭐 방통위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정말 지장을 많이 받겠습니다. 아니 이제 이미 끝난 게 네. 이제 지금 이 김홍일은 도망갔고 싶게 얘기하는 남아있는 사람이 이상인 이 부위원장인데 이 사람도 탄핵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네. 이 사람도 2인 체제에 같이 합류했기 때문에 아. 김홍일 탄핵 사유가 똑같아요. 이 사람에 대한 탄핵 네네. 사유도 그럼 또 나머지 한 명 또 사라지잖아요. 그 이준석 씨가 와도 1인 체제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네. 이제 완전 파행이죠 파행. 그리고 후다닥 또 한 명을 더 임명해가지고 2인 체제로 해서 박문진 이사진을 전원 교체하고 그럼 뭐 그렇게 하고 또 도망가고 네. 하고 또 도망가고 뭐 이거 진짜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박문진은 곧바로 새로운 이사들이 들어오면 MBC 사장을 바꾸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러면요 일단 2인 체제라는 거는 불법으로 탄핵을 들어가는데 도망가서 2인 임명했기 때문에 이건 네. 뭐 무조건 이건 뭐 가처분 소송 들어갈 거고 아. 본안 무효 소송 들어갈 거고 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 방문지 사들이 임 사장을 막 임명하면 그것도 분명히 무효 소송 들어갈 거고 네. 그러니까 안 돼요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한 발도 못 나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야 근데 이런 게 계속 반복돼야 되나요? 그건 참 답답하고 한심한데요. 아 참 그. 모든 길은 탄핵으로 통하는 겁니까, 이러면? 그러니까 이 정도가 반복된다 그러면 이건 대통령 탄핵까지 가야 되는 사안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누가 맞는지를 결판을 내야 되는 상황이지. 이 상태로 3년이 간다? 네. 방통위원장 뭐 30명 만들 일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임명하고? 그렇게 30명 만들 일은 없지만 임명하면 또 하겠다는 사람들은 있나 봐요. 이진숙 씨도 그렇고요. 아니 이게요 내가 볼 때 이론적으로 다섯 네. 명만 있으면요 계속 돌리면 될 것 같은데 아. 이준석 다음에 다시 김홍일 아. 김홍일 돌리면 될 것 같은데 이동관 다시 돌리면 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이거 지금 만약에 이준석 와서 또 탄핵하면 또 도망가잖아요 이러면 네. 이것만 가지고도 탄핵을 가야 우선은 탄핵 가야 됩니다 이거 그 국정 운영을 이건 포기한 거고 만약에 이게 탄핵 사유가 안 된다, 아, 뭐 그렇게 되면 건 야당이 책임지더라도 이거는 뭐 해야 돼요. 이건. 네. 이진숙 씨는 아시죠, 좀? 잘 알죠. 잘 아는 분인데 왜 임명했을까? 임명 배경 같은 게 있을까요? 아마 현재로서 이거 그렇게 할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아, 네. 왜냐면 자기 명예도 좀 걸어야 되기 이거 때문에. 이거 오래 가봐야 이거 한 달밖에 더 가겠습니까? 이거 많이 해봐요. 네. 근데 이진숙 씨는 MBC 내에서 이 노조와 이제 정면으로 부딪혔던 사람인데. 네네. 그 제가 MBC 쪽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저 보수라고 평가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좀 구태 낡은 사람들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좀 진짜 그러니까 MBC를 정말 네. 이 예를 들면 노영 방송을 비판합니다. 보수에서. 그러니까 진짜 이 노영 방송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이 싸우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냥 구태고 네. 권력 편들고 이러서 있다가. 숫자가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보수 정권에서 발탁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제 네. 그렇게 해서 한 자리 차지하고 뭐 이렇게 갔던 사람도 많은데 이준석은 약간 다른 게 있어요. 네. 이준석 씨는 자기가 종군 기자 이라크 전에서 아마 국민들 많이 알고 유명해졌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여기자가 종군 기자 한다는 게 워낙에 그게 희귀한 일이었거든요. 어쩌면 그랬죠. 선구자였고 굉장히 멋있어 보였어요. 그걸로 대한민국 여성 사회에 네. 강력한 리더 역할을 해왔고 이러다 보니까. 그 MBC에 있는 그 낡은 그 구태자하고 좀 다르게 네. 자기는 내가 이 바른 길을 가는데 왜 자꾸 내 뒷다리를 잡냐 노조가 그래서 좀 굉장히 이제 이 사람 적대적인 노조를 내가 깨부셔야 되겠다 물론 제가 말한 왜 MBC 구조적으로 노용 방송을 해체해야 되겠다는 정도의 깊은 철학까지는 아닌데 네. 이 사람은 좀 들이받고 싸웠다는 생각이 있어서 아. 지금 어쨌든 현재에서 이제 MBC 사랑 교체는 노조하고 붙게 돼 있는데 한번 붙어보고 싶을 겁니다 이 사람은 네. 그래서 막 남들 안 가는 걸 이제 가는데 저는 이준석 씨랑 잘 아는 단계에서 MBC를 개혁하고 노조가 싸울 때 이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예. 지금 방통위가 파행되는 이 상황에서 자기가 들어가선다? 이거는 아무리 좋은 뜻을 가져도요. 이거는 지지받을 수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그 방통위 문제도 되게 중요한데요. 중요한 문제가 지금 너무 많아서 점점 많아지는 거 보니까 이게 정권이 이제 거의 막판까지 가는 것 같아요. 다른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검사 4명을 동시에 탄핵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어마어마합니다. 검찰총장부터 그렇고 중앙지검장을 지냈던 사람은 뭐 나를 탄핵하라 그래서
무슨 드레피스 사건 때 에밀 졸라 같기도 하고 일단 검찰 반응부터 한번 평가해 주시는데 네. 일단 우리가 알아낼 게 네. 검찰총장하고 중앙지검장 송경호하고 이원석이 김건희를 소환하니 만에 그래가지고 네. 마치 이 강직한 뭐 검사처럼 좀 이미지화된 게 있었잖아요. 네네. 역시 검찰 밖그릇 걸리니까 누구보다 앞장서가지고 밖그릇 찍으려고 뛰어나온다. 네. 그래서 검사 기득권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검찰에 대한 이 조작날조 수사 관련해서는 똑같은 한 패거리다. 한동훈까지 포함해서 네. 그 안에서 좀 구분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좀 서로 싸운다고 아 이원석이 할 거다 이런 기대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또는 싸우는 척한다고 네. 싸우거나 싸우는 척. 쇼도 많고 아, 윤석열 한동훈은 네. 한 몸인데 약간 이렇게 전당대 이런 국면에서 네. 달리 보인다고 해서 헷갈려 하지 마라. 쇼도 아. 많고 네. 실제로는 밥그릇 싸움인 거를 정의로 포장하는데 헷갈려 넘어가서 박수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네. 다 드러났잖아요, 벌써. 지금 네. 한동훈도 지금 엄청 세게 나오고 있어요, 검찰 탄핵에 대해서는. 네. 물론 한동훈은 뭐 본인이 걸려있는 것도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그래서 검찰에 4명 정도를 탄핵을 하는데 사실상, 근데 또 검찰 전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요. 네. 범 윤석열 진영의 검사 전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 그게 한 뭐 200명? 그러니까 네. 2,000명 검사 중에서 한 200명. 200명 검사와의 전쟁인데 그 200명이 모두 검찰의 요직을 맡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검찰 전체와의 권력의 전쟁은 시작된 거죠. 이번에도 이제 검사들 반발하는 걸 보니까 총장이 하고 고검장, 뭐 지검장급 이렇게 쭉쭉쭉쭉 위기에 따라서 내려오면서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재밌어 보이는데. 뭐 작업이 들어갔겠죠, 당연히. 아, 계급 조직에서 작업이 들어갔다. 또 하나 볼만한 포인트는요. 법사위원회가 예전 지난번 때는 그냥 탄핵 소추라고 말했는데 본회의에서 통과시켜가지고 이번에는 그러니까 지난번 최상병 특검 때도 입법 청문회를 했듯이 이번에도 저 소추를 위한 조사 활동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주목해 볼 만한 그게 사실은 거네요? 이제 원래 네.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아. 지난번은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갖고 있었잖아요. 네네. 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법사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헌법에 재판소 넘기기 전에 한마디로 이 검사를 왜 탄핵시켜야 되는지 사전 조사가 있어야지 그 조사를 근거로 쓸 거 아닙니까? 탄핵서를. 네. 지난번에 못했죠. 그러니까 네. 여기도 공소장을 쓰는 거죠. 공소장 똑같은 네. 거죠.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 법사위원장을 저쪽 갖고 있었으니까 못했는데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느긋하게 가져서 오늘 저 김승원 법사위 간사가 네. 여당, 아, 야당 간사. 야당 간사죠. 이제 피해 받은 사람 다 와라. 이 네 명 검사한테 피해 받은 사람 있으면 아무나 오라고 다 들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증인의 폭도 확대하겠다. 네. 네. 누구든지 다 이제 들어주겠다 이러니까. 그러면 조사 활동의 일환으로 청문회도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청문회 한다고 지금 발표했죠. 진행. 네. 재밌겠네요 그러면. 그 하루에 안 끝나고 검사 한 명당 하루씩 할 수도 있고 뭐 그러겠네요. 검사 한 명당 하루씩 한다고 지금 계획이 있는데 만약에 이 피해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뭐 검사 한 명당 일주일도 하는 거죠. 뭐. 이야. 어차피 지금 법사위 딴 거 할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 나오는 것 중에 최순실 이름 바꿔서 최서원 씨. 또 증인으로 참석해야 된다. 이 얘기는 어떤 대목입니까? 이제 김영철 문제예요. 김영철. 네, 김영철 검사. 장시호 씨하고 부족. 나머지 4명 중에 이 3명은 안건 자체는 이재명 대표 관계는 없어. 다 관계 없는 것들이고 네네. 안건이 뭐 제가 보면 탄핵사유가 되는 것들인데 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됐던 사람들이다. 이 3명은. 뭐 이화영이든 어미준 뭐 네. 강백신하고 네. 저 박상종인데. 네. 그러니까 저기 이 검찰 쪽에서 이재명 방패냐 뭐 보복수사 보복템 난리 치는데 네. 요 김영철은 이재명 대표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걸거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오히려 김영철은 송영길 대표하고 연결돼 있고. 그렇습니까? 이 김영철은 이 바로 이 박근혜 특검 수사의 특검제 4팀에서 바로 박근혜, 이재용, 장시호, 최순실 여기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방탄이니 보복이나 얘기가 안 되는 사람이 딱 이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수사 영역은 아까 말한 대로 박근혜, 이재용, 최순실이기 때문에 보수를 잡아챙겨가 돼 있죠. 네. 저쪽은 지금 신학림 위원장하고 한명숙하고 등등 이화영 어차피 범진보지정 수사가 문제가 되는데 네. 이 사람은 보수 쪽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보수 쪽이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지금 뭐라 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정도가 아니라 아마 월요일 정도에 네. 범보수 지정한 지식인 한 수십 명이 이 지지하는 성명서가 나갈 겁니다. 아, 그러니까 네. 김영철 탄핵소추하고 네. 현재는 인용하라 이런. 탄핵소추는 네. 정당하고 네. 최순실을 증인으로 채택하라는 그 성명서가 나갈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승부수가 되는 거죠. 그럼 최순실, 최소원 씨 같은 경우에 만약 국회에서 당신 나올래 그러면 어떤 입장일까요? 적극 제가 네. 제가 이제 이 최순실 변호사를 알아서 네. 어제 마침 이제 접견을 간다 그래서 그걸 알려줘라 국회에서 네. 지금 이 장시호 위증청문회, 그러니까 김영철 청문회라는 것은 김영철이라는 검사와 한동훈이 장시호에게 위증을 교사해서 그 장시호 위증이라는 거에 거의 90%는 최순실 관련된 위증입니다. 네. 그러니까 장시호라는 사람이 무슨 뭐 오피런 리더도 아니고 뭘 진술했겠어요? 자기 이모인 최순실 대해 증언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용과 박근혜에 관한 증언도 다 최순실과 연결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위증이 있었다면 제일 크게 당한 게 최순실이고 만약에 위증을 밝히겠다 그러면은 최순실이 나오지 않고는 밝힐 수도 없어요. 그리고 최순실을 통해서 박근혜와 이재용을 치는 네. 구도였던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알려줘서 한번 나갈 생각 있으면은 메모를 써서 줘라. 그럼 내가 전달해 주겠다 했는데 그 자리에서 메모를 써서 네. 크게 두 가지를 짚었습니다. 지금 이 메모는 최순실 네, 메모. 네, 어제. 재밌네요. 어제. 네. 어제. 그러니까 일요일, 네. 우리가 1월 방송 나가니까 네. 이제 목요일 날 네. 썼는데 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 PC는 내게 아니다. 내가 장시호한테 맡긴 적도 없고 장시호가 최순실 집에서 가져 나왔다 그러는데 최순실은 자기 집을 가르쳐 주질 않았다. 네. 장시호는 내 집에 온 적도 없다. 이걸 하나 썼고. 아니 근데 그거는 집은요. 그 조카인데 이모인데 집을 안 가르쳤다. 아, 집을 수시로 바꿨어요. 네. 아. 그러니까 독일에 집이 있고 네. 서울 집을 수시로 바꿨기 때문에 네. 마지막에 바꾼 집에다가 이제 모든 금고를 놨는데 아. 장시호는 그 집을 모른다 애초에. 그래서 또 재밌는 진술이네요. 그래서 그 네. 집은 자기 비서들이 가서 금고를 가져왔지 장시호 간 적도 없는데 장시호는 거기서 가져왔다고 했으니까 이거 뭐 위증이라는 거고.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당시 특검은 장시호가 최순실 집에서 태블릿 PC를 가지고 나오는 CCTV 영상이 있다고 발표했거든요. 네. 영상을 지금 8년째 공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저와 최순실 재판에 연결돼 있는데, 네네. 근데 하도 이제 법원이 내놓나 그러니까 영상을 이 그림처럼 찍어서, 그러니까 영상을 이제 캡처? 캡처해서 네. 수사 보고 자료서를 제출했는데 네. 장시호가 없어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장시호가 뭘 낸 거예요? 장시호가 나왔다 CCTV라고 써보고서 나왔는데 네. 다른 최소원 직원들은 보이는데 장시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 이거 최소원 없지 않냐? 아, 장시호 없지 않냐? 아, 장시호 없지 네. 않냐? 그럼 다시 가져와라, 장시호 있는 걸로. 나 지금 세 달째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건 애초에 거짓이고 지금 수사보고서 조작이라고 확신 갖고 있는데 네. 어떤 최소원은 장시호는 자기 집에 없다고 지금 이제 진술서를 보낸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이 경제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했던 문제인데 장시호가 최소원이 나한테 박근혜 집에 현찰 10억이 있으니까 네. 그거 네가 마음대로 갖다 써라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경제공동체의 증거로 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와 최순실은 이 현찰을 담아놓고 공동으로 썼다. 이게 지금 위증이라고 최순실도 벌기를 뛰고 그 당시 박근혜도 길기를 뛰고 그 특검이 압수수색하러 갔어요. 박근혜. 근데 없었단 말이에요. 현찰이 아무것도. 네. 그래서 이게 위증이다. 두 가지가 크게. 그래서 그거를 보내줘서 안진걸 소장하고 내가 소영길 대표하고 민주당한테 전달을 해서 그게 아마 김승원 간사한테 들어갔나 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그러니까 금요일 오전에 최순실을 증인으로 부르겠다. 그 최순실뿐 아니라 박근혜 특검 수사 때 피해받은 사람 있으면 다 와라. 그래서 나름 따로 됐는지 그 당시 특검이 50번의 브리핑을 했는데 네. 아마 기억날 겁니다. 이규철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대변했는데 일방적인 특검의 브리핑은 나갔지. 그렇죠. 수사받은 사람 입장이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 일종의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여론에서는 없었죠. 그 박근혜 씨는 감옥 가기 전에 정규재 씨하고 장문에 한 1시간 반짜리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자기 입장 나왔어요. 근데 최순실 씨는 들어오자마자 구속이 돼가지고 아마 기억날 텐데 이 국정농단 청문회 냈었습니다. 2013년 네네. 12월에. 그래서 네. 거기에 장시호도 나가고 뭐 고영태도 나가고 막 나가지 않았습니까? 최순실은 거기도 못 나갔죠. 감옥에 있으면서.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8년 동안에 최순실만 자기 주장을 못한 거예요. 그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우리 엄마만 억울해라고 말하는 것도 좀 경청해야 될 대목은 있는 거네요. 이제 그거는 이제 여기까지 나가게 되는데 뇌물 공여죄로 사실상 4명이 공범으로 돼 있었습니다. 네. 박근혜하고 안종범하고 정호성하고 최순실하고. 근데 정호성은 아예 뇌물 공여죄에서 빼줬어요. 아니 그리고 지금... 지금 고관대작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예 비서관으로 지금 채용이 네, 돼 있고 대통령실에
박근혜는 사면이 돼 있고 네. 안종범은 석방돼서 지금 이 경제포럼을 만들고 있는데 안종범의 그 경제포럼에 현 정권의 장관급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현 정권하고 박근혜, 안종범, 정호성은 유착된 걸로 같이 놀고 있고 네. 오직 최소한 한 명만 이 8년 동안 감옥에 집어넣고 있고 지금 수술하고 싶다는데 수술도 못하게 안 풀어주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억울함을 한번 8년이 지났으니까 이미 8년째가 됐으니까 한번 네. 들어보자. 네, 네. 안 그래도 김영철이 위증교사했다는 혐의가 잡혔는데 위증의 피해자는 최순실이 명확하니까 들어보자. 그래서 올리는데 저는 민주당 일각에서 좀 반대가 많다고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네. 어떻게 최순실 따위의 얘기를 들려 그러는데 한 매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왜냐하면 박근혜 탄핵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매듭이니까 뭐 묻고 답하는 거는 국민을 제가 참게 설득을 하고 해주고 싶은데 민주당 네. 사람들에게 어쨌든 민주당이 김영철 위증교사 사건을 올렸습니다. 네네. 근데 김영철의 위증교사는 장시호에 대한 위증교사고 장시호가 진술한 거는 90% 최순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위증교사의 피해자인 최순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네네. 최순실을 안 부르겠다는 얘기는 위증교사를 안 밝히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럼 김영철 특검을 포기하든지. 뭐 민주당 한둘이 그렇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당연히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국민들이 국민들이 최순실 씨, 최서원 씨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그걸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물어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최순실은 네. 국민들이 직접 저 사람의 육성을 들은 바도 없고 네. 얘기를 들은 바도 없단 말이에요. 네. 박근혜 그렇죠. 어떤 뭐, 이미지만 네.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특검이 네. 한 이미지밖에 없으니까 네. 들어보고 국민들과 그 법사위 국회의원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네, 네, 이제 뒷받침되는 수사 기록 증거들 뭐 저 같은 경우는 태블릿 조작 기록 다 있으니까 네. 판단을 하고. 거기서 만약에 이제 장수 위증이 많이 드러났다 했었을 때 탄핵은 끝났잖아요. 네네. 자꾸 그걸 민주당 사람들이 너무 호들갑을 떨면서 이러면 탄핵이 무효되는 거 아니야. 이상한 얘기들을 해요, 저 사람들이. 무효가 어떻게 돼요? 아니, 8년이 지났고 박근혜 씨가 그 사이에 지금. 대통령 두 명이. 아니, 박근혜 씨가 네. 지금 탄핵 무효 주장합니까? 네. 지금 윤석열하고 잘 지내잖아요. 네. 그건 정치적으로 끝났고 그 과정에서 불법 수사가 있었으면은 그건 그대로 처벌하고 개인의 명예훼손을 시켜줄 수 있는 거죠. 정치적 네. 판단 다 끝났는데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 범민주당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네. 정치적 사건은 끝난 거다 이거. 그 국회가 이렇게 진행되면 좀 재미도 있고 흔히 말하는 효능감도 있네요. 지금 또 나와야 될 사람이 이재용 부회장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뉴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불법 복용하는데 그걸 장시호가 알고 장시호가 특검에게 알려줘서 특검이 그걸로 협박을 해가지고 이재용을 꿀렸다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 대해서는 이재용 씨가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용 씨는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또 특검과 야합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또 어떤 면 피해자일 가능성도 있네요. 피해자 네. 플러스 이제 공범일 수도 있기 네, 때문에 네. 이재용 씨도 나와야 되고 그러면은 최순실 나오고 이재용 나오고 저는 박근혜 씨도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네. 한마디로 8년 전에 국정농단 관련 청문회에 2탄이거든요. 그럼 1탄은 어찌 보면은 일방적으로 특검이 유지하는 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네. 특검이 구성되고 청문회가 들어갔거든요. 2탄은 그 사람들이 항변할 기회를 주는 거죠. 이제 네. 8년 지났으니까. 그래서 예민하게 보지 말고요. 그냥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이제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교훈을 남기고 네. 만약 공소시효도 남아 있고 특히 누가 국민이 위임에 좀 권한을 가지고 잘못 쓰거나 그래서 구체적인 피해가 있다면 뭐 지금이라도 바로 잡고 지금 이게 만약에 네. 이 수사 과정에서 조작날조 범죄라 그러면요 이게 모해 증거 위조나 모해 네. 위증인데 네. 공소시효를 10년 이상 잡아놓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중범죄고. 10년까지는 안 봐주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지금 8년째거든요. 네. 공소시효가 남아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당연히 조사도 하고 수사도 하고 범죄가 질렀으면은 윤석열 한동훈 다 처벌해야죠. 네. 야, 이게 참 하여튼 국회가 재밌는 일들을 재미있게 진행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서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금 보수 지식인이 지금 연명장 돌리고 있는데. 네. 앞에 세 명을 자꾸 이제 이재명 방탄으로 욕하지 않습니까? 이 앞에 세 명에 대한 탄핵도 정당성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네. 이걸 이제 터주면은. 네, 네, 네. 그래서 그 성명서 내용에 그대로 가는데, 만약에 이거를 탄핵에 대한 진실을 두려워해서 최순실이나 이런 거 증인을 안 부르고 덮었다 그러면은
나머지 세 개도 하지 마라. 수사 조작 날조나 수사 피해자는 진실 밝힌다면서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는 피해자를 밝혀주고 자기들의 진영에 바뀐 사람들은 안 봐주겠다. 그러면 그게 무슨 국회냐? 그러면. 그건 너무 근시안적인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도 하지, 만약에 이거 안 하려면 네. 나머지도 하지 마라. 이런 성명서가 나가요. 충분히 그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무슨 보복을 하거나 뭘 감정풀이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국회가 국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나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중차대한 상황이어서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지켜보도록 하죠. 최상병 특검법 통과됐습니다. 바로 뭐 국회의장이 토론 종결 지시하고 네, 되는 요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원래 그냥 뭐 절차도 갈 길 갔다. 갈 길 가고 이제 또 뭐 또 거부권 행사하겠죠. 근데 안철수 김재섭 두 명의 국회의원이 표결에 참석한 건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씨는 이제 반대를 던졌다는 거고, 네. 김재섭은 찬성을 했다고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 찬성이 반대인가 반대. 그러니까 안철수가 찬성한 거고 특검에. 네. 김재섭은 반대한 거죠. 네. 한마디로 결국 안철수 한 명 이탈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108명은 똘똘 뭉쳐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다 퇴장을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초선 의원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의원들이 야 퇴장했을 때 나 안 갈래 하고 버티는 게 안철수 의원처럼 좀 뭐 조직 결속이 느슨하다거나 워낙 딴 데서 왔기 때문에 김재석 의원처럼 뭐 좀 다른 방식으로 자기를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면 부르면 다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김재섭이 하나 그거 쳤는데 네. 근데 그랬으면 찬성을 던지든지 네. 그 와서 반대 던지면서 튀는 거는 뭐 글쎄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만약 재의결을 할 때는 네. 나와 다 나와 이렇게 못 할 거 아니에요. 안 되죠. 들어가야 되죠. 네. 네.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네. 무기명으로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능성이 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지난번에도 그 가능성 정말 무진장 떠들었을 때도 네네. 저 가능성 없다 그랬는데 아. 마찬가지입니다. 네. 108명이 사실 뭉쳐 있어요. 뭉쳐 있는 게 그 지지층이 이제 108명이라는 사람들이 지역구 의원들 전부 다 보수가 강성인 지역구만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지역구 주민들 눈치를 봐야 되니까 함부로 이탈 못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는 안 되고 지금 편법을 자꾸 쓰려는 게 조국신당하고 개혁신당이 이 특검 추천권을 포기하고 변협으로 넘긴다 그러는데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 이탈시킨다 그래서 가결시킬 수 있다 그러고 심지어 이제 조국신당 자체가 이제 이 추천권을 자기는 개혁시장한테 넘긴다 그러는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변협은 원래는 변협이 그렇게 파당적인 단체는 아닌데 검찰 정권에서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변협 역사상 가장 어용적 행태를 많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변협이라는 네네. 게. 저도 변협돼서 제가 지금 징계 요청도 해보는데 이렇게 그냥 친정권으로 딱 이 가는 걸 처음 봤거든요.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그리고 네. 지금 정철승 변호사 등등 그 이른바 범 야권 변호사들이 엄청 털려요 지금 변협한테. 막 징계 막 들어가고 합니다 이게. 네네.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상황에서 특정한 코드를 가지고 징계나 뭐 네, 이런 네. 변호사에 대한 작업을 진행한다. 네, 그래서 네. 이런 상황에서 변협이 추천했다가는 진짜 속된 말로 윤석열이 추천한 건 똑같다 네네. 이거는. 그래서 이게 가면 안 되는데. 왜 조국신당이 자꾸 그렇게 밀어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 변협이 추천해가지고 특검을 했는데 별거 안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 최상병 사건 가지고 막 1년을 이렇게 끌어왔었는데 네. 수사해보니까 별거 없다. 증거도 뭐 못 찾고 이러면서 한마디로 혐의 없다, 뭐 증거 없다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도 네. 있고 아니면 미리 예단을 하고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야 라고 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특검이란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 박근혜 네. 특검을 야당으로만 했던 최초의 특검이거든요. 네네. 원래 대법원장과 변호인이 추천했었는데 근데 그렇다고 그때 특검들이 다 엉망이었냐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닌데 박근혜 특검 때 야당으로만 추천하니까 그때 박영수라는 사람이 들어오고 박영수란 사람 자체가 사실상 정치인인데 윤석열이가 박근혜한테 많이 보복을 당했다. 너 와서 네 마음대로 복수해. 그래서 윤석열이 한동훈 데려오고 그 지금 이제 김영철 특검을 해야 될 정도로 이제 무지막지한 정치 보복수가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그때가 네. 정말 뭐 저는 제가 조사했지만 정말 조작 수사가 너무 많았고 이걸 알잖아요. 윤석열 한동훈은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최상병 네. 특검 때 만약에 윤석열에게 한매칭 검사를 투입한다, 죽는 거 알기 때문에 이것만은 막고 싶은 거죠. 이것만은. 네. 그리고 이제 변협을 장악했으니까. 근데 왜 조국 신당이 그걸 변협으로 넘겨주려고 그러냐는 말입니다. 이거를. 저는 변협에 갔다가는 지금 이 최상병 사건은 이제 이 윤석열과 그 대통령실의 거짓말 부분들은 이미 다 사실상 지금 자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거는 법률 기술자들이 들어와서 야 그냥 조금의 직권 남용으로 넘어가려 그러고 있는데 로비가 문제거든요. 네. 로비를 누가 했냐 어떤 식으로 이거를 수사로 잡아야 되는데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이거를 수사를 안 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이거는 정말 의지를 갖고 써야 되거든요. 로비 네네. 문제는 근데 몇 번 좀 돌다가 아 이거 모르겠네 그리고 덮어버려서 로비를 한 증거는 없다 발표하면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이거 특검을 또 할 수는 없잖아요. 안 되죠. 예. 네. 근데 이 중요한 거를 왜 이런 식으로 관련한 건지를 저는 네. 저희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거는 야당의 추천을 할 때 저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같이 이 정권의 사적인 보복 감정을 가질 법한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커트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그냥 앱다 그냥 친정권인 변협에 넘겨주자? 그 정말 저는 그랬다가는 뭐 최상병 사건은 미궁에 빠진다고 봅니다. 네. 조국 혁신당이 나름 타협안으로 내놓고 있는 안이 자칫 위험할 수 있다. 그냥 이대로 두고 공수처한테 수사를 더 시키면 돼요. 네. 그러면은 그냥 이대로 놔둔 상태에서. 네. 그런 걸 짚어주셨고요. 그러면 제2의 요구가 돼서 이제 거부권 행사한다면 다시 돌아왔을 때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과시키려고 하여튼 뭐 추적권 넘기 이건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가라. 그대로 가서 통과가 안 되면 도리 없는 거고. 네. 아니면 이 표결 붙이는 걸 좀 늦추고 딴 걸로 정권을 무너뜨리고 좀 더 표결을 최대한 늦추든지. 네. 그리고 이제 공수처를 지원하든지 지금 공수처 수사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서둘러서 편법으로 통과시킬 필요는 없다 이거는. 네. 일주기라는 시간에 구애받을 필요도 없다. 아마 그 유족이나 해병대 네. 사람들 물어보십시오. 그 일주기에 맞추기 위해서 변협의 추적권 넘길까요? 한번 물어보면 아마 답한대 할 겁니다. 그. 네네. 일주기라는 건 상징적 의미일 뿐이지 네, 네. 중요한 건 실제로 수사가 결과가 나와야죠. 네, 네. 수사다운 수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네. 그렇게 짚어보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도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뭐 선수들이 입장해가지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라는 게 좀 균열이 있습니까? 많이 아니면... 균열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영남권에서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무너진다고 표현하세요? 영남권 지금 여론조사가요. 한동훈이 30%밖에 안 나와요. 네. 그 나머지 세 후보 합치면은 40%가 넘어가서 그럼 무조건 결선이네요. 영남권은 엎어졌다고 봐야죠. 지금 제가 어제 영남권에 있는 그 유튜브 영상들 보니까 정광훈 목사하고 신혜식 대표가 미국 영남권에 들어가서 네. 경주에 한 뭐 한 몇천 명 모아놨더라고 경주에. 네. 박근혜를 죽인 건 한동훈이다. 한동훈이가 모든 조정 날조사 했다고 외치는데 그리고 이제 그 한동훈이 떠든 영상을 또 틀어주더라고. 네. 한동훈이 국회 나와서 내 인생의 화양연화는 문재인 정권 때 내가 보수 인사들을 마구잡이 수사할 때 그때였다. 그때 보수 인사 이런 표현? 보수라는 표현을 썼어요. 와. 네. 그리고 그 민주당을 향해서 그때 민주당이 한번 저 응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때랑 생각이 바뀐 게 없습니다. 이런. 아, 그런 발언 했죠. 근데 그걸 그때 보수라는. 보수라는 표현. 표현. 들어왔어요. 예. 네. 아니, 그러면 수사라는 게 무슨 보수를 잡고 진보를 잡는 네. 게 아니잖아요. 네. 범죄자를 잡는 네. 거지. 그래서 그걸 이제 영상을 틀어줬는데 네. 이 영남권 노인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와. 잊어버리고 있다가. 아니, 그리고 그때 얘기했던 한동훈 씨의 정치적 위상과 지금 그래도 법무부 장관과 비대위원장까지 지내고 난 다음에 어대 안에 한동훈은 다른 존재니까 더 눈에 들어왔겠네요. 이게 지금 이 영남권에 쭉 퍼지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유튜버에서 뭐 저도 안 제가 잘 아는 유튜버인데 보수 유튜버가 전략팀이라는 게 있어요. 네. 한동훈이 박근혜를 구형했던 그 워딩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 워딩을 AI로 한동훈 목소리로 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다 알려줬어. 이거는 언론에 보도된 한동훈이 박근혜를 30년 구형했던 전문을 AI로 사는 겁니다. 했으면은 문제가 없잖아요. 네. 이거를 가짜 뉴스라고 지금 고발을 해버렸는데. 아, 한동훈 씨가요? 한동훈이. 근데 고발하면서 한동훈 쪽의 실수인지 자기는 박근혜를 구형한 적 없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이 전략TV 쪽의 변호사 원영석 변호사가 네. 박근혜를 구형한 거는 사실이고 우리가 AI로 썼다는 걸 알렸는데.
박근혜 구현한 적 없다. 이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무고죄로 맞고서 하겠다고 지금 써서.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지금 이 자기가 박근혜를 친 게 지금 얼마나 이쪽 영남권을 흔드는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리한 고소가 들어간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결선으로 가겠네요? 지금 흐름이면? 아직 지금 7월 13일 많이 남았고. 네. 문제는 지금 김영철 청문회가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네. 거기에 최순실이가 등장하면요, 그냥 판다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이 보수권은요. 그러니까 결선 간다고 보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김영철 청문회가 언제, 7월 23일 전이냐 후냐 따라 상당히 다를 것 같은데, 네. 저는 큰 차원 볼 때 이제 한동훈은 끝났다. 보수에서는 뛸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오늘 그 정광훈 목사가 주진우 기자랑 인터뷰를 했는데, 네. 모든 이 박근혜 조작날 조사는 한동훈이 다 했다. 그래서 주진우 기자가 윤석열이 팀장 아니었냐. 근데 정광훈 목사가 그냥 어버버버 말을 못 하더라고. 네, 네. 그러니까 이왕 보수 대통령이 돼서 이제 이 보수는 윤석열은 잊어버리자라고 정리를 하고 그 대신에 한동훈은 용납 못 하겠다 해서 이게 똘똘 뭉쳐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그 당시 박근혜 때 있었던 이 조작 수사들을 다 지금 떠올리면서 한동훈의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보수 제야 운동권은 한동훈에 대해서는 좀 한번 심판을 해야 되겠다라는 여론이 강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원하는 후보는 누굽니까? 셋 중에? 그건 안 따지고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원희룡에 대해서 상관없고 나경원도 상관없고 윤석열도 이건 범보수다 이 사람들은. 한동훈은 보수가 아니다. 좌파다 네. 이 규정했기 때문에. 근데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뭐 이를테면 탈당을 했다든지 좀 뭐 오락가락 행보가 있었다든지 이런 거는 좀 논란이 되진 않나요? 거기까지 이제 이 탈당을 원희룡 씨는 탄핵을 찬성했습니다. 박근혜 탄핵. 네, 그러기도. 거기까지는 이제 이 묻겠다. 거기까지. 아, 그건 큰 문제가 네, 아니다. 중요하지 네, 않다. 네. 한동훈은 안 된다. 한동훈은 이건 좌파다. 이렇게 규정돼가지고. 아. 한동훈을 퇴출시킨데 똘똘 뭉쳐있어서. 네. 이게 김영철 청문회랑 맞물리면은 뭐 폭발적일 겁니다. 그래서 범보수에서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 좀 큰 판에 이제 변화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알겠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이 박근혜 수사로 한동훈이 쫓겨나잖아요. 네. 윤석열도 못 버팁니다. 연계돼 있어요. 사실은. 네. 윤석열이 총책임자고 한동훈은 똘만이었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렇죠. 실무자. 예, 그걸 네. 이제 뒤바꿨는데. 그럼 범 보수 진영이 야 윤석열 팀이 확인해서 다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어떻게 윤석열을 지지합니까 그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한동훈을 쫓아내는 사람도 이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고 비우고 있던 거를 한꺼번에 엎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한동훈을 치는 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 목사의 태도가. 한동훈은 나쁜데 윤석열은 어버버. 네. 어버버의 네. 상태에 네. 어정쩡한 상태라는 네. 거죠. 네. 현직 대통령이니까. 네. 그러나 뭐 이를테면 제2, 제3의 사건들이 알려지고 네. 앞서 말씀하신 뭐 김영철 검사 네. 청문회 같은 걸 하면서 새로운 국면이 만들어지면 윤석열 대통령의 안전도 보장하지 네. 못하겠다. 윤석열을 결국 보수가 버릴 수밖에 없게 될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범야권이 이걸 정확히 보고 지금 탄핵을 원하는 게 좀 100만 명, 200만 명 달려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쉽게 얘기하면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윤석열을 쫓아달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쫓아내는 게 제일 빠르고 효과적인 겁니다. 보수가 윤석열을 포기하게 만드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거든요.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서울시청 앞에서 교통 참사가 났잖아요. 뭐 참 하여튼 답답하고 안타까운 죽음들인데 그 다음 날 밤인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밤늦게 현장에 와서 추모했다고 그게 뭐 알려졌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근데 또 사진이 네. 또 이 연출각이 너무 드러나서 그 일반 시민의 촬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마음으로 갔었으면 네. 좀 기획 좀 하지 말고 갔으면 좋겠는데 김건희만 뜨면은 연출이 되니까 네. 아, 하여튼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게 사진각이 요즘 다 사진 전문가잖아요. 누가 네네, 다 찍잖아요, 네네, 사진을. 네네, 그렇죠. 이거는 연출 사진이에요, 완전히. 홍보 사진이에요. 네. 그럼 지난번에도 캄보디아 가서 네. 빈곤 포르노 찍었다고 이거 먹었는데 이거는 참사 포르노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뭘 해도 밉상인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걸 인위적인 거 거둬야 되는데 그걸 들고 나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대통령실의 발표는 밤 10시 반에 경호원 2명만 대동하고 갔다. 근데 일반 시민이 낯익은 사람이 보이니까 우와 놀래라 하고 찍었다. 그게 알려진 거다. 네.
이게 마사지가 들어갔다고 네,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 사진을 동원 안 했어도 누군가 찍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자석이 알려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정도 가지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아.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불안했고 또 자기가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만 있으니까 뭐 고통과 연대. 아니면은 이 방법도 있어요. 네. 기자들한테 알리는 거야. 그럼 기자들한테 보도사진 찍었을 거 아닙니까? 그 보도사진하고 또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다르죠. 그래서 보도사진한테 익숙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화보사진이잖아요, 지금 저거 보면. 아. 기자들한테 안 알리고 그렇게 연출을, 만약 연출을 했다면 한 가닥은 나는 이렇게 호들갑 떨지 않고 음지에서도 이렇게 고통을 살피는 사람이야. 이런 이미지를 주려고. 아니, 원래도 기자들을 좀 무서워하는 게 있는 것 같고. 아, 무서워한다. 네, 항상 그래요. 항상 기자들 없이 혼자 가서 이상한 화보사진 찍고 왔어요, 지금까지는. 아. 그러니까 기자들이 싫은 거네요. 이랬다면 뭐 질문이 나오거나 할까봐. 그럴까봐. 예, 네, 네, 그럴까봐. 그것도 이제 사진에 민감한 것 같고. 네. 안 나온 사진 올라갈까봐 뭐 민감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거. 아,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진이 있군요. 네, 네, 네. 그거는 뭐 다른 개인적인 뭐 이런 거 때문에 그러겠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어떤 자기가 안 좋은 모습이. 영부인이 너무 과도하게 사진 연출에 집착을 하니까 이제 뭘 해도 이건 다 화보가 돼버려서. 네. 그래서 뭐 마이너스 되는 것 같아요. 아, 대통령 김건희 씨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화보 촬영에만 몰두하고 있다. 네. 그렇다면 돌아가신 분들이나 그 가족 동료 입장에서는 사실 뭐랄까 약간 모욕감도 기분 나쁠 수 있죠. 근데 뭐 지금 뭐 정황이 없으실 텐데 족들이 뭐 기분 나빠고 말은 뭐 안 하겠지만은 좋게는 안 보겠죠. 그게 그냥 그 도구로 써버리는 거예요. 아니 저거는 캄보디아의 그 어린애들도 마찬가지.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그 사진 보면 좋겠습니까 그게? 그렇죠. 그 어린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한국 대통령의 부인이 자기를 이런 식으로 소모시켰다 이미지를. 아, 요건 조금 바로 잡아줘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김건희 씨의 아직 이게 태도. 뭐 정확하게 뭐 어떤 사진이 확정이 안 돼서 그런데 일반인이 볼 때는 연출된 화보 사진 같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도 국회에서 좀 따져볼 수 있겠네요. 운영에서 따질 수 있죠. 운영에서. 네네, 대통령실의 뭐 비서실. 맨날 왜 이러냐. 네. 도대체 누가 따라다니는 거냐 김건희에. 따져볼 수 있는 거죠.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대통령실 운영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저 소관 상임위가 거기니까 대통령실에 대해서 이제 뭐 질문도 하고 이러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굉장히 뭐랄까 완고하달까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줘요. 말도 그렇고 그럼 왜 그럴까요? 아니 뭐 또 거짓말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믿기지 않은 말들도 많이 하고 뭐. 그럼 하여튼 뭐 그 사람은 지금 대통령 실장인데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는 자세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 또 박근혜 탄핵 때 같은 경우는 또 박근혜 탄핵을 찬성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는데 또 저러다가 또 언제 바뀔지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정치인이 대통령 실장이 됐다는 건 긍정적인 건 뭐 야당하고도 소통을 좀 하고 국회에서 의정활동 오래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뭐 국민들하고도 이렇게 좀 잘 말씀드리고 뭐 이렇게 좀 유연한 모습일 거라는 기대도 일각에 있었는데 이분은 그전 비서실장들과 별반 다르지 않고 좀 강경하고 뭐 대통령만 이렇게 사수한다 뭐 이런 느낌이 강해서요. 그게 이제 자기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 근데 제 말은 이제 원내대표 할 때인데 박근혜 탄핵 때는 또 막 돌변해가지고 박근혜 탄핵에 이른바 앞잡이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선을 넘어서 도저히 못 지키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또 돌아서가지고 윤석열을 직접 끌어내릴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아 지금은 윤석열의 호위무사로 일하고 있지만 임대층 넘어가면 어느 순간 되면은 뒤돌아서 남들보다 더 먼저 앞장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멱살을 잡을 수도 있다. 그러고 남을 사람이에요. 아이고 참 이거는 굉장히 개인으로서 비극적 평가인데요. 네, 우리 변 대표님에게 그런 평가를 우리 정진석 대통령 실장이 받고 있다는 걸 주변 분들이라도 좀 전해주시면. 아니, 그 여러 명 다 뭐 보수에서 다 알려주는 건 얘기인데, 이 사람에 대해. 네, 네. 아니, 본인이 좀 알고 성찰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하루하루 정치 생명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정치 다 끝내고 나면, 어떤 정치인이었냐, 무엇을 위한 정치인이었냐라는 냉정한 국민의 또 평가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좀 의식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아이고 우리 대표님 말씀 몇 마디 안 들은 것 같은데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